낯선 미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을 때쯤 다니는 교회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매우 선해 보였습니다. 결혼하면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조금이라도 늦게 귀가하면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이 아니냐며 의심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듣기 힘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몸이 몹시 피곤하여도 제 의견과 상관없이 잠자리를 요구했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당장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면 그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수시로 전화하여 나가 죽으라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계속되는 폭력과 폭언으로 집을 나오고 싶지만 혹시나 저를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여 5개월 된 아기를 빼앗아 가지 않을까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 한 번도 제게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결혼 후에는 조그만 일에도 종종 화를 내었고 자신의 화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날 때면 주먹으로 벽을 쳐서 부시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고 한 번은 저를 향해 칼을 던진 적도 있었는데 다치지는 않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몹시 겁이 났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제 앞에서 서슴없이 다른 여자와 문자를 주고받고 야한 농담 섞인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 화를 내면 듣기 싫다며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계속되었으며 외도와 관련하여 말다툼 중 남편이 저를 계단으로 밀어서 발목이 부러진 적도 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다친 이유를 물었지만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 혹시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도움을 요청할 가족도 친구도 없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의 연애였지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는 매일같이 술을 마셨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위해 한마디 상의도 없이 큰 액수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라도 하면 제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사용하여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그의 폭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 음식에 맛이 없다며 임신 중에 제 배를 발로 차서 아기가 유산이 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적도 있지만 제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서 또 그가 변할 것이라고 믿어서 몇 번이고 그를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해보았지만 어린 제 아기가 눈에 밟힙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 우울하고 항상 불안합니다. 안전한 곳에서 행복하게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경제적, 성적 학대 등을 통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행위입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이를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이것은 엄연한 범죄이며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은 외부의 전문적 개입 없이 쉽게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가족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기관에 지금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가정폭력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